내신 자평. 지난번에 짐이 명한 일은 어찌 되었는가? 백성들에게 항산을 나눠주려 하였는데 시행하고 있는가? 항산이 있어야 굶주린 자들이 사라질 것이고 생업 없이 떠도는 자들도 줄어들 것 아닌가? 지금 치수 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있사옵니다. 1년 안에 대부분의 백성들이 농사 아니면 치수 사업으로 항산을 가질 것입니다. 폐하, 급봉빈다. 무슨 일이냐? 신하 김유신이 석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아군 5천이 전멸하였고 의직장군 또한 중상이라 하옵니다. 까막제로 가. 계백을 데려오라. 정령, 계백을 불러와도 되겠습니까? 데려오라. 계백을. 아이고 대수야, 아이고 형수야, 아이고 밥 좀 줘라, 밥 좀 줘. 아 배고프다, 밥 좀 줘라. 아유, 배고파. 정말 끈 게 있다 끈 게 있어. 이런 정신력은 우리도 진짜 본받아야 된다니까. 진짜. 그러게 말이야. 아 다른 일을 저렇게 했어봐. 벌써 나라를 세워도 세웠겠다. 알았으니까 밥 좀 달라고. 배고프다니까 너. 응? 장군. 송구합니다. 내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까박제의 약수야말로 최고의 차 아닙니까? 안 그런가? 그렇지. 아 물맛 좋다. 점심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아닙니다. 윤꼬만 말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겠소? 태하께서 절 부르십니까? 그래, 맞다. 폐하께서 널 찾으신다. 나라가 그리 평안치 않은 모양입니다. 폐하께서 비록 독선적이긴 하나 내정은 잘하고 계시는 편이다. 문제는 외교와 국경수비다. 과거 네가 공치했던 40개 성 중에 이미 김유신이 30개 성을 다시 공치해갔다. 그리고 어제는 석토성마저 빼앗겼어. 문제가 심각하다. 김유신을 막아낼 장수가 없다. 김유신이 저렇게 날뛰고 있는 걸 보고만 있다간 사비까지 위험해져. 게다가 폐하께서는 조만간 당과의 외교도 끊으실 게다. 기백아, 나가자. 오죽하면 폐하마저 널 불러오라고 하셨겠느냐. 전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 네 마음 안다. 허나 폐하가 불러서가 아니다. 벌써 김유신에게 죽어간 백제 군사가 5만이다. 네가 나서지 않으면 더 많은 군사들과 백성들이 죽어갈 것이다. 부디 그들을 지켜다오. 형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나가 군사와 백성들을 지키고 공을 세우면 세울수록 백제 조정은 또다시 혼란에 빠진다는 것을요. 저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다. 과거와는 달라.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인데 폐하가 시기와 질투를 할 처지가 못 된다. 네가 폐하를 만나보면 잘 알 것이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전 농사일이 바빠서 이만.
다시 나오라고 합니까? 그렇소. 나라 사정이 어려운가 봅니다. 내가 나갈까 걱정되시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나가면 더 어지러워질 거예요. 난 이곳을 떠나지 않을 테니 걱정 마시오. 어찌 되었느냐? 하긴 짐을 너무도 증오할 텐데 나올 턱이 없지. 송구합니다, 폐하. 성충, 흥소. 예, 폐하. 예, 폐하. 지금도 짐이 독재를 하고 있다고 여기느냐? 그렇습니다. 맞다. 짐을 견제할 정삼 회의도 없으니 독재가 맞지. 하나 더 묻자. 그래서 짐이 폭정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백성들의 삶이 어려운 것이냐? 폭정도 아니고 백성들의 삶도 어려운 게 아니지만 폐하만이 옳다고 여기시는 국정 운영이 옳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백성들을 심하게 착취하는 귀족들의 결정기구를 없앴다. 선한 독재는 없단 말이냐? 폐하께서 정상 회의를 폐지하신 것은 백성을 착취하는 귀족들을 견제한 것이 아니라 황권을 견제하는 귀족들의 근간을 없애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결과라고 하더라도 절차 그 자체가 결과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폭군이 나올 수 있는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에선 선한 독재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듯이 반대가 없는 획일적인 찬성은 오히려 나라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별이 빛나는 이유 또한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적이 아니라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바탕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정을 베풀어도 독재는 안 된다. 하면 계백은 내게 어떤 존재냐? 짐을 빛나게 해주는 어둠이냐? 아니면 짐이 계백을 빛나게 해주는 어둠이냐? 폐하, 계백은 빛도 어둠도 아닌 폐하의 복음입니다. 폐하께서 그 복음으로 나라를 지킨다면 백성들은 그 복음을 칭찬하면서도 그 복음을 준 폐하를 더 우러러볼 것입니다. 그리고 폐하께서 그 복음을 준 이상 그 복음이 폐하를 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내 손에 쥔 복음이라 짐이 조용히 그 복음을 만나러 가야겠구나. 폐하, 어디로 행차하시길래 이 깊은 산길로 가시옵니까? 보검을 찾으러 간다. 보검이라니요? 그런 게 있다. 녹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구나. 이곳은 여전히 평화롭구나. 칼을 잡은 손에 가래라. 제법 잘 어울리는구나.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별로 강령치 못하구나. 성충과 흥수에게 사정은 들었을 터. 거두절미하고 말아마. 나라의 사정이 화급하다. 날 위해 싸우란 말은 하지 않겠다. 백제와 백성들 위해 싸우다오. 전 폐하의 명을 받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폐하께서는 다시는 사비에 발을 들이지 말라 하셨고요. 변명하지 않겠다. 나는 네가 가장 두려웠고 네가 가장 부러웠다. 네가 없으면 무엇이든지 해낼 거라 생각했다. 지금까지도 그리하셨고 앞으로도 그리하시면 될 일입니다. 내정은 어느 정도 안정됐다 생각한다만
국경이 무너지고 있다. 네가 필요해. 이 계획은 이미 폐하께서 죽이셨습니다. 이만 돌아가십시오. 네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 그리고는 결국 제가 원하는 것을 다 빼앗아 가시겠지요. 네가 내게 위협만 되지 않는다면 결코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전 과거에도 단 한 번도 폐하의 위협이 된 적이 없습니다. 폐하 스스로 그리 만드신 겁니다. 폐하의 마음이 위협을 만들었고 적을 만든 겁니다. 그만하라! 그래, 내가 날 그리 만들었다. 아비도 믿지 않고 자식도 형제도 신하도 믿지 않았다. 그리고 나 자신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너를 쫓아내고도 다시 부르려고 온 한심한 꼴이 되지 않았느냐. 엄마! 엄마! 으유, 리인이 왔어. 배고프지? 엄마가 빨리 빨래하고 밥 해줄게. 놀다 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네. 얘들아, 같이 놀자. 폐하까지 오셨는데 정말 나가시는 거 아니냐? 안 돼. 폐하는 믿을 수가 없어. 분명 또 장군을 헤아려 하실 거야.